내 앞으로는 더 이상 당하고 안 살 테니까. 그래, 요즘 정보계 위는 어때? 예? 아, 뭐 저야 뭐 늘 즐겁죠 뭐. 배추가 그냥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네요. 예? 한번 그 난리를 치더니 속은 후련한가 봐요, 큰어머니. 농사만 그런가 어디? 사람 일이라는 게 맨날 좋을 수도 없고 맨날 나쁠 수도 없고 그런 거지 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하늘의 뜻을 맡기면 되는 거고. 그래. 하늘이 안 도와주잖아요. 부린 대로만 거둘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건 없지.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머니, 참 그 저기 그 대식이 땅 산다는 거 어떻게 된 게요? 수일내로 계약할 건가 봐요. 오늘 서류 때려 오셨더라고요. 기분이 좋으셨던지 빵도 사오셨던데요. 대식 오빠 차별하네. 아, 적금 넣으러 왔을 때는 빈손이었거든요. 우체국에 돈 넣으러 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건 그래요. 적금 타서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봤더니 돈에 침 바르지 말라면서 쌩 가버리더라고요. 땅 살려고 그랬구나. 나도 뭐라고. 아, 진짜 부럽다. 그럼 옛날에는 저쪽 동네에 있는 땅이 다 우리 쫑복이 할아버지 거였잖아요. 그래, 그랬지. 아이고, 자네 뒷바라지 하느라고 작은아버지가 그냥 그 땅을 한마지기 두마지기 파시다가 결국엔 전부 다 그냥 남의 땅이 돼버린 거잖아. 아이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근데요, 언젠가는요 그 땅 제가 다시 다 찾을 겁니다. 예. 아이고, 자. 그런 목표로 그 농사를 지으면은 지난번처럼 그냥 좌절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요. 예, 형님. 목이 서나 많이 먹어. 네. 형님, 그 작은 아주버니는요 큰 소리를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땅을 언제 다 찾으신다고요? 꿈은 크게 가지랬잖아. 그 땅 다 못 찾으면 중복이가 이으면 되고. 형님, 해결나 작은 형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작은 형님이 종복이 농사시키겠어요?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더라고. 어머나, 형님, 저기 오늘 분녀회 있는데요. 몇 시에? 7시 반이요. 지금 하고 있겠네? 아, 저기, 형님이 분녀회 다녀오시겠어요? 제가 이거 남은 거 설거지 할게요. 분녀회인 동서가 매번 갔잖아. 어서 가봐. 설거지 내가 할 테니. 아이, 죄송해요. 그럼 얼른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그래. 아휴, 일은 일복 터진 년이나 하는 거지. 저 이번에 배추는예 저 분녀회에서 직거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밭대기로 넘기지 마이소이. 팔로 보장만 해준다면야. 아, 우리도 그게 좋지. 네. 지금 저 아파트 분양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예 잘 됐깁니다. 알았어. 아자, 그러고 저 이장님 드리는 모국대는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벌써 몇 년째 안 받으셨는데 오르라고 받으시겠어? 아니, 모국대가 뭐요? 아, 예, 이장님이 1년 동안 마을을 위해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예 추상 거리를 좀 걷어갖고 수고비를 드리는 걸 모국대라 합니다. 아이, 그러면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이니 뭐 배추니 그런 것을 얻는다 그거요? 아, 그거는 아니고 예 그만한 값을 돈으로 드리는 거지. 예, 그려. 작년에도 하도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못 드렸는데 올해는 꼭 드려야겠습니다. 네. 벌써 몇 년째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잖여. 안 받는다 한다고 아주 안 주고 그러면 그건 너무 예의가 없는겨. 돌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줄 거는 줘야지. 그게 인사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말고 다른 걸로 드리면 어떨까? 뭐 상품권이라든가. 아이고, 번거롭게 뭐하러 그려. 돈이 제일로 좋아. 무슨 돈? 우리 어디 놀러가? 아이고, 늦게 와가지고 놀러갈 생각하나. 야, 너도 대가족 저녁 해먹이고 차리고 해봐라. 대가족 저녁상 차리는 건 네 혼자 하재, 그죠? 기집애 따지기네 진짜. 아니, 무슨 얘긴데? 뭐냐 엄마. 얘기는 나중에 보람 엄마한테 들어.
언니 혼자 계셔갖고 난 가봐야요. 예, 그럼 그래서 자 그러면 회의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아이 목욕대는 저 현금으로 하기로 결정을 본겨? 아이고, 어머니 왜 그래 관심을 가지십니까? 아이 내가 관심을 따로 가질 게 뭐요? 아 오늘 회의에 결론을 내려줬잖요. 예, 맞네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나는 천하 전하고 가야 되겠다.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예, 가세요. 전화 드릴게요. 얘기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가서 예. 아, 이장 복춘봉입니다. 농작물 추수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시죠. 올해도 연례 행사로다. 농작물 도둑이 출몰을 하고 있다고 하니께 힘들게 지은 농산물 잘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나타날 시에는 즉시 면사무소나 지연티로다 연락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엇을 받으라고? 목욕대 말이여. 이번에는 꼭 받아이? 아, 형편 어려운 거 다들 알고 있는데 뭐 하려고 받아? 아이고 자꾸 그렇게 안 받고 그러면은 아예 인사조차 안 한다니까. 아이고 참, 아니, 낮에 와서 하는 일인데 꼭 그렇게 인사를 받아야 맛인가? 음? 아이고 그 돈 필요 없으면 그 돈 받아서 나눠줘. 응? 분위를? 아 그걸로 다 마음을 표하란 말이오. 오이구 분위는 그 이 돈으로 마음 표하는 걸 좋아하는구먼. 뭐이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디야? 알았지? 이번엔 꼭 받아. 이? 안 받으면 그냥 봉의장하고 절교할게요. 오이고 참말 그렇다고 뭔 절교까지 한다고 그랴? 아 맨날 남 좋은 일만 하면서 지 속도 못 챙기는 영감택이 어디다 쓸겨? 뭐여? 나는 죽은 영감택이가 처자식은 나몰라라 하고 친구 좋아갖고 친구 입에다가는 쫙 집어넣어주면서 지 아까림도 못하면서 남 좋은 일만 하는 남정네 시상 미워. 아 내가 돈을 받기라도 했나? 뭐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데 뭔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고 그래야. 아 주라고 혔다니까. 내가 주라고 혔으니까 그 돈 받으면 내 공이 반여. 이? 그래야. 알았어. 자, 어서 드세요. 아유, 참말로 미치겠다. 처가에도 생활비 몇 달 못 보내갖고 이번에는 보내줘야 하는데 보비 엄마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 같아. 야, 이장님한테 말씀드려. 아버지도 돈 없어. 비료값이니 뭐니 죄다 내가 그냥 빌려갖고 쓴 거 아니오. 내가 아주 탈탈 털었다니까. 저 이번 달 말에 마트에서 판매 대금 들어오니까 그때 좀 돌려줄게. 아유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그 대식이한테 좀 기다려달라고 해야겠구먼. 참 그 저 어제 부녀회에서 이장님한테 목욕대 드린다고 하던데. 응? 그래요? 아니 목욕대 이장님 안 받으시잖아. 아유 받으라고 해야지. 한 분이 아쉬운 판국인데. 그래 이장님도 그동안 동네를 위해서 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이번엔 받으셔도 돼.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암만? 아이고 뭘 할 사람 아무도 없고 말고. 예? 아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 그려. 대식이 땅 산다면서? 한 그려보려고요. 얼마나 좋아 그래. 아, 땅 사면 아, 장가도 가면 되겠네. 아, 지가 땅 사면 장가 보내줄래요? 알았어. 아, 나도 어디 가서 말 꺼내기도 좋고. 우리 둘이 애 좀 써보자고. 그려 그려. 아 그럼 지는 누님들만 믿겠슈. 가게요. 그려. 땅 지인된다고 하니까 어깨에 힘도 더 들어가고 듬직해진 것 같아요. 응? 그러게 말이요. 세상에. 뭐하냐? 예, 유한비로 주고 있는 중이요. 주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성이요. 유한비로 주기는 좀 늦은 것 같은데. 과수는 덜 자란 거 투성인데 자꾸 잎이 말라가니까 어쩌.
이걸로 안 되면 올해 사과 수확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내년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